제가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. 제가 오늘부터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거든요. 잘할 수 있겠죠? 오늘부터 시멜린의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 시작! 다시 찍어봐야지 진짜 내 체지방률 알 수 있어요. 제가 아직은 비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도 되잖아요?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제 결과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. 저 사람 또 나타났어요. 제 인생의 방해꾼. 안녕하세요. 아니 아까 인바디 측정을 계속 하는 걸 봤는데 이거 잠시만요. 이거 하루에 네 번이나 찍으신 거예요? 인바디를? 찍으면 안 돼요? 아니 안 되죠. 인바디를 하루에 네 번 찍는 사람도 있어요. 누구입니다?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찍어도 돼요. A품지 그랙보다도 그럼 이거 가져요. 훨씬 많이 갔어요. 아니, 제가 이게 뭐가 필요했어? 진짜 짜증. 진짜 어떻게 저러지? 아 진짜. 바디 체크 먼저 할 거예요. 엉덩이도 더 커졌으면 좋겠고 얼굴도 더 예뻤으면 좋겠고 얼굴 표정도 중요하니까 계속 이렇게 좀 찍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. 오, 바디 분들 열심히 하신다. 회원님? 네? 죄송한데 네. 컴플레인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. 무슨 컴플레인이요? 네, 회원님께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셔가지고 다른 회원님들이 카메라에 나오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불편하다고 저 지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어요. 손이 안 쉬어져요. 스트레스 때문에 괜찮아? 빨리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.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나 카메라 좀 놔보세요. 오, 잠깐만요. 괜찮아요? 혜연님, 콩콩 혜연님. 콩콩 혜연님. 내가 내 얼굴 찍는데, 내 몸 찍는데, 이거 무슨 상관이야? 이제 운동이 끝나서 제 비밀 약을 먹을 거예요. 체지방률이 어제보다 1% 더 빠졌는데 제가 공복 유산소를 하고 1%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은 제가 생얼이라서 조금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아시죠? 유산소 할 때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.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몰라 알 수가 없어. 자, 지금부터 진짜 극한 강도의 유산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지방률이 아까 14%였는데 지금 13%로 1%가 떨어졌어요. 아직 바디 프로필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. 그래서 하루에 물을 5리터씩 먹고 있거든요.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5리터씩 마시다가 이틀 동안 제가 물을 안 마실 거거든요. 잘할 수 있겠죠? 시멜린, 할 수 있다. 가자.
제가 다 씹어먹을 것 같아요. 제 약칙이에요. 여러분, 다이어트 할 때 스테비아 들어가 있는 거 먹으면 빡할 일이래요. 몇 세트 남으셨어요? 네? 몇 세트 남으셨어요? 저 이거 먹고 4세트 해야 돼요. 오늘의 마지막 유산소가 될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내일 바디 프로필 촬영이에요. 여러분, 혹시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기 하루 전날에는 힘이 없는 건가요? 저 지금 아직 할 게 많은데 속이 너무 메스껍고 머리가 아파서 막 그래요. 회원님! 회원님! 괜찮으세요? 정신 차리세요, 회원님. 왜 그러세요? 회원님, 정신 좀 드세요. 숨을 드시겠어요? 아니, 어쩌다 쓰러졌어요? 이틀 동안 물을 안 마셨다고요? 네, 지금. 아니, 바디 프로필 촬영하는데 이틀 동안 왜 물을 안 마셔요?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니까 당돌이 그러던데. 아,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기다려보세요. 네, 일단, 회원님, 당 떨어졌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드세요. 네? 드세요. 맛있어요. 가달라고요? 가고 싶어요. 여기요. 벌려보세요.